2020년 1월 27일 밤 11시 57분입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조정이 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이죠. 전과 같은 딱 이 구간 매수 구간이니까 매수해서 48,000원 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항상 조절하시면서 단기로 단타 수익도 같이 내는 그런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장이 좀 올 텐데 지금 뭐 마스크 관련주나 아니면 무슨 바이러스에 대한 뭐 치료제가 나온다거나 혹은 특별한 테마주 뭐 BTS 이번에 신곡 나오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상승세가 올 수는 있어요. 한알령 해제 쪽은 뭐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쪽은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사실 밖으로 사람들이 외출 안 하면 게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주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다음은 중공업 넘어가 볼게요. 자,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 3,000원 이하에서 매수해주면 좋긴 한데 솔직히 이제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되겠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점입니다. 이제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이고요. 지금 뭐 여행객들 뭐 줄고 그다음에 매출도 많이 좀 줄어들긴 했죠. 일본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여행을 좀 덜 한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조금 덜할 시에 좀 더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가격이면 나중에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셨다가 나중에 5,000원, 5,200원 이 정도 매도하시면 돼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탄력이 붙긴 했습니다만 조정 오기 딱 좋은 구간이긴 해요. 아마 이 정도에서 횡보로 어느 정도 좀 이끌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알령 해제 시그널도 있지만 BTS 지금 27일부로 해서 이제 앨범이 곧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테마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 조금은 이제 바라볼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기 때문에 3,000원 이상에서 3,200원 요 사이에 어느 정도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중장기로 갈 거 아닌 이상은 좀 매도하셨다가 조금 조정 오면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호재 뉴스가 한번 뜨긴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해서요. 유니언 머티리얼.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좀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 보여요. 2,500원 찍을 줄 알았는데 못 찍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으나 역시 2,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확률 높기 때문에 이 밑에서 잘 가지고 계시다가 2,500원 정도 부근 최소 2,480 이 정도 왔을 때 뭐 전량 혹은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스티나 같은 경우는 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개별 관광이 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해서 여행 같은 게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북한 쪽은 방역이 잘 안 된 곳이기도 해서 당분간은 이쪽이 대북 쪽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단기로는 안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좀 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또 어떻게 또 뉴스나 이런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역시 좀 더 내려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대충 이 정도 구간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역시나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의료 관련 로봇 테마주기 때문에 조만간 뭐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차트로만 봤을 때는 S모와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 형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단기로 뽑아먹긴 상당히 괜찮아요. 네, 3,000원 이하에서 사셔서 최소 3,000원 그리고 3,200원 이 구간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날도 3,000원 잠깐 찍었죠. 3,010원.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최소 수익권은 나오니까 네, 한 당장 사기보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해지고 한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매수하기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흥국화재 유비 이제 보험 관련주인데 사실 보험 쪽이 악재 뉴스가 좀 뜨긴 했어요. 사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하지만 이 종목은 그것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이제 묶어두시면 되는 구간이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 지켜주시고요. 헬릭스미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구간 정도 어느 정도 버텨는 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도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대회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좀 많이 빠지면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거의 뭐 작전주처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네, 삭제를 할게요. YG 같은 경우는 아마 32,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올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제 목표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를 볼게요.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000원에서 3,200원 이 정도 박스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빠지면 그냥 풀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지금 아마 이낙연 테마가 지금 가장 셀 텐데 거기보다도 더 올라갈 확률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이 정치 쪽은 안 한다고 했으나 뭐 유시민 테마주 저번에 뜬 것처럼 본인과 별개로 어쨌든 테마주로 한번 엮이면 장난이 들어가니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용돈 벌기 좋은 용돈 벌기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시우 메디칼 같은 경우 일단 요 정도 선 버텨주고 있어요. 요 정도 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밑으로 더 빠지면 그때 매수해서 요 구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최소 2,550 정도에 팔면 되겠죠. 일단은 이 정도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증시가 전체적으로 무너질 거기 때문에 2,200원 요 정도까지 한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0원에서 2,200원 정도 요 정도 오시면 거의 풀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한 거는 재무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정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해요. IHQ 같은 경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뭐 큐브 엔터 매각권도 있고 해서 호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숨어 있겠죠. 일단 좀 더 조정 오면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죠. 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역시나 이번 악재로 인해서 많이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모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빼먹을 구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한번 1,600원에 한번 털어냈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져 주면 운 좋으면 아마 1,500원 밑으로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전에 1,3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요 정도 부근까지 한번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찍어주면 초단기 매수 포인트니까 그때 사서 추매해서 다시 1,500 정도 왔을 때 매도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관종 해제할까 말까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만원 찍어줄 때까지 이거는 그냥 제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매도 한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고요.
백두산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상영된다고 하면 거기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만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